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가 소설을 써서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입니다. 이 시간 저의 고독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독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의 세계 2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린 골프장은 천안에서는 알아주는 골프장이었다. 시설도 최신이었지만 거리가 200야드가 넘었고 벙커 연습장도 따로 있었다. 연 회원에 가입하면 헬스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우나까지 할 수 있어 여자 회원 중엔 연습장에 오면 거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전에는 골프 연습, 그리고는 3355 때를 지어 점심을 먹고 할 일 없는 사모님들은 오후엔 사우나로 가서 수다 삼매경에 빠지기도 했다. 현일이 그린 골프장 레슨 프로로 들어가자 그린 연습장 회원들은 하나같이 환호했다. 조용했던 골프장이 갑자기 활기차기 시작했다. 골프장 사장님은 골프장 경력이 오래였기 때문에 김현일 프로를 보는 순간 어느 정도는 활성화를 예감했다. PGA 프로보다 더 인기가 있을 거라는 동물적인 예감. 아니나 다를까 회원들이 김 프로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했다. 물론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회원들은 모두 여자였다. 비유하자면 예전 아버지 시대 때 다방 아가씨가 바뀌면 동네 아저씨들이 모두 활기가 찼던 시절처럼 말이다. 요즘 들어 거리가 줄어 스트레스가 많은데 레슨이나 한번 받아볼까? 너도 레슨 받게? 나도 요즘 스윙이 영 엉망이 돼서 레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 정말? 그럼 넌 어떤 프로에게 받을 건데? 이왕이면 새로 들어온 조강미남이 낫지 않겠어? 너 설마 스윙이 문제가 아니고 김프로가 마음에 있는 거 아냐? 얜?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네? 너야말로 그런 거 아냐? 골프 프로 나갈 것도 아닌데 즐기면서 하루 시간만 보내면 장땡이라던 사모님들은 김프로의 등장으로 갑자기 레슨을 받아 제대로 한번 쳐봐야겠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다. 천안은 지역적으로 주변에 골프장도 많고 서울에서도 비교적 가깝다 보니 서울의 불륜들은 자기네 다니던 골프 연습장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드라이브 겸 연습을 하러 오곤 했다. 사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둘이 연습장을 갔을 시 아는 사람이 본다면 100%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들키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내면 심리가 일단 둘이 불이 붙었다 하면 판단 능력 장애가 생기는지 일단 주변을 벗어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차라리 동네에서 치다 들키면 오히려 목격을 한 사람들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저 사람들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목격한 자기들 속만 탈 뿐 당사자 불륜들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들었을 때 여러 이유로 빠져나가기 좋은데도 말이다. 골프 레슨을 하다 보면 주변의 타석에서 공치는 소음 때문에 말을 크게 해야 회원들이 알아들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프로 입장에선
요령을 부려야 했다. 회원의 깃불 가까이 입을 대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상책이었다. 자, 척추는 세우시고 엉덩이만 조금 뒤로 빼세요. 가까이서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들이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말을 하니 목도 안 아프고 좋았다.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모님, 오늘 오른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셨네요. 오른팔로 엎어치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아, 그러네. 맞네, 맞아. 여기저기 다니며 회원들 관리하다 보면 그의 회원이 아닌 엄마들도 자꾸 자신들 폼이 어떠냐고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붙잡는 회원 중에는 다른 프로에게 이미 레슨 받는 회원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친다는 것은 월권이었다. 프로마다 레슨 방법이 다르고 회원마다 진도가 달라 각자의 프로가 알아서 할 일이므로 다른 프로가 함부로 지적하는 건 연습장에서 비매너였다. 김프로는 웃으며 그냥 대충 지나치려 해도 사모님들이 계속 지분거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가르쳐달라고 사정하니 입장이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같은 골프장 회원인데 너무 인색하게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하여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가장 급한 지적을 회원마다 한마디씩 해주고 지나갔다. 사모님, 헤드업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마음이 급해서요. 힘 빼셔야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자꾸만 긴장되어 힘이 들어가나 봐요. 드라이브 채를 너무 급히 꺾어 올리지 마시고 느낌상 헤드를 오른쪽 저쪽 대각선 끝으로 길게 쭉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올려보세요. 아, 맞다. 제가 자꾸 급하게 꺾어 올리죠? 아이언은 찍어치는 듯 해야 하고 드라이버는 좀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한 지적만 해줬을 뿐인데 그 다음 달의 레슨은 자신들의 프로를 배신하고 현일에게로 바꾸는 사모님들이 늘어만 갔다. 현일에게로 떠나는 자신들의 회원을 즉 회원을 뺏기는 프로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린 닭 쫓던 개꿀이 되어 어이없어하다 하나둘씩 그린 골프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도 했다. 게다가 골프장엔 엄연히 KPGA 자격증을 가진 헤드 프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 골프장 회원들은 현일에게 레슨 받고 싶어 했다. 여자들이란 모름지기 가전제품을 살 때도 기능보다 디자인에 진심이듯 김프로에게 빠져가고 있었다. 호감형에 잘생긴 현일은 특히 끼 있는 40, 50대 사모님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정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료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니 딱히 집안에서도 할 일도 없었다. 아이들이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땐 그래도 주말이면 쭈루룩 집으로 달려오더니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지 한 달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서울과 천안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룹으로 과제를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집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마디로 엄마의 손이 굳이 필요치 않게 성장해 버린 것이다. 이정은 직장을 다닐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편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어 하루라도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맛있는 밥을 먹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늘어지게 앉아 수다를 떨 수 있을까? 결국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봐야겠다고 굳은 결심 끝에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실 사표를 쓴 데에는 꼭 자신만의 생활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다는 아니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옮기면서 대출을 좀 끼고 있었는데 그 이자로 나가는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였다. 내가 명예퇴직을 하면 2억 가까이 퇴직금이 나올 텐데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 은행 대출을 갚아 헛돈이 나가지 않으니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본격적인 큰돈은 지금부터였다. 방을 얻어주어야 했고 거기다 기본적인 살림을 들여놔주다 보니 생각보다 큰돈이 들어갔다. 어쨌거나 퇴직금으로 아이들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살림도 사고 아파트 대출도 갚고 퇴직하길 잘한 것 같았다. 신혼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쉬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이정은 드디어 꿈처럼 원하던 집에만 있게 되자 홀가분하고 좋았다. 일찍 일어나 러시아어 시간에 바쁜 대열에 끼어 살지 않아도 되었고 출근 시간에 늦을까 마음 졸이며 동동거리지 않아도 되었다. 무엇보다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들도 안 봐도 돼서 그게 정말로 좋았다. 마침 늘 붙어 살던 남편까지 생각지도 않은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얼마나 그립고 원하던 나만의 시간이었던가. 그동안 그렇게 아무도 없는 꿈에 그리던 자기만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 마치 천국을 죽기 전에 누리는 듯 행복했다. 어떨 때는 밥 먹기 싫으면 그냥 과일이나 빵 부스러기로 간단히 한 끼 해결하기도 했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잠자고 느긋하게 서점을 돌아보며 책도 사서 보고 누구랑 상의할 것도 없이 먹고 싶은 것 혼자 정하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살았다. 완벽한 자유로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세상에 나만큼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요즘의 삶은 대통령과도 바꾸지 않고 싶은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유이정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 언제부턴가 점차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도 3일 만에 돌아오기 때문이라더니 천국도 매일 살면 지루한 걸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나 소통도 안 되는 동료들도 안 만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별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오히려 점심시간만 되면 같이 어울려 밥 먹던 직장 동료들이 반찬 투정하던 남편이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래?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유를 찾았는데 지옥 같던 직장 생활이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하며 우울하기까지 했다. 삶이 무의미했고 무기력증까지 생겼는지 모든 게 귀찮아졌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더니 아침에 일어나도 침대에 누워 뭉구적거리다 12시나 돼야 일어나곤 했다. 하다못해 직장 주변에서 매일 먹던 맛없던 음식도 그립기 시작했고 꼴보기 싫었던 직장 사람들과 같이 메뉴 정하며 우르르 몰려다니던 그 시간까지 그립기 시작했다. 그땐 때로 몰려다니며 왁자지껄한 시간이 그렇게도 지겨웠는데 누군가 웃기는 소리에 풋 하고 웃다가 바바를 토해내던 불편한 일들까지 모든 게 다 추억이 되어 그리움으로 찾아들어왔다. 같이 할 때는 지겨웠던 모든 일이 같이 할 수 없는 지금에 와서야 그립다니 미칠 것 같았다. 또 하나, 직장 다닐 때는 주말 부부로 사는 동료들은 집에 가서 남편 밥도 안 차려도 되고 부럽더니 막상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자 그렇게 듣기 싫던 남편의 불편한 잔소리와 남편의 코고는 소리까지 그리워질 지경이었다. 적당한 구속 속에서 사는 게 진정한 삶인가? 뜻밖의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더니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운 게 아니고
외롭기 그지없는 따분한 삶일 뿐이었구나. 평소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 수시로 단속하던 것도 스트레스였었는데 떨어져 있으니 날아갈 듯 하던 마음은 잠깐이었고 점점 아무도 그녀를 구속하지 않는 삶에 허무와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미 퇴직금까지 다 받았는데 직장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며 끝까지 하라고 할 때 버텼어야 했나? 후회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미 떠난 버스였고 엎어진 물이었다. 결국 명예퇴직은 객관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몇 번을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한 끝에 신중히 내린 결론 앞에서 이정은 스스로 작아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함은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일이라는 것을 편안해 보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다시 바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뭘 해야 좋을지 답답하기만 했다. 내 나이 몇 년만 있으면 50이 되어가는데도 인생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연속이었다. 오늘도 할 일 없이 시간이나 때울 겸 영화 한 편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소엔 보이지 않던 골프 연습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아, 골프! 골프를 시작하면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걸? 내친 김에 골프장으로 차를 돌렸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정신과를 가야 할 정도였다. 일단 골프 연습장을 살짝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타석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게 나름 활기차 보였다. 상담하자마자 이정은 급한 성격대로 바로 연회원에 등록했다. 280만 원이면 연중 무휴로 1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거기에 사우나나 헬스장까지 무료였다. 이정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자니 살도 찌는 것 같고 몸도 답답해서 동네 헬스장에서 헬스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골프 회원이 되면 골프, 헬스, 사우나 모든 게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니 더없이 좋았다. 이정은 골프를 잘 친다는 것보다 매일 나올 곳이 있다는 게 일단 좋았다. 운동하다 보면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될 테고. 그런데 막상 연애원에 등록하고 나니 떨렸다. 잘할 수 있을까?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 나이에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 초보분들 많아요. 프로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편안한 운동복으로 입고 오시면 됩니다. 골프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건 일단 저희 연습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시작하시고요. 두세 달 정도 되시면 그때 회원님에게 맞는 골프채를 프로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연습할 땐 따로 준비물이 없나요? 골프화하고 골프 장갑만 일단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희 샵에 있는 걸로 권해드릴까요? 직원이 권해준 골프와 골프 장갑을 낙하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내가 운동할 생각을 못했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니 다 활기차고 즐거워 보이던걸? 이왕 배우는 거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집에 들어오자 골프 채널을 찾게 되었다. 평소엔 그냥 휙휙 지나쳤던 채널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지 않던가? 명언이다.